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한복을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SNS에 한복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그 덕에 한복 빌려주는 업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화창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경복궁. 노란 색동저고리 무늬가 나타납니다. 고궁에 어울리는 전통 한복은 물론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계량 한복. 남성 한복인 붉은 쾌재까지 곳곳 등장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복을 진짜 이쁘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되게 기분이 더 배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한복이 인기를 끄는 건 SNS에 한복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을 타면서입니다. SNS에 한복을 치면 무려 35만 건이 검색됩니다. 만 원대에 4시간 동안 한복을 빌려주는 대여 업체는 한박웃음입니다. 최근 매출이 30%나 늘었습니다. 경복궁 주변엔 이런 한복 대여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또 열풍이 일어가지고 또 중고등학생분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 아니면 커플분들, 한복 입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복 대여 업체를 차리게 됐습니다. 온라인에도 한복 쇼핑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에 한복 사진을 올리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한복 전성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